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맨 바로 나오더라 공포게임 미친 할머니 피해 탈출하는 공포게임 그래니.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 속의 코너 그래니 실험실입니다. 사실 원래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에 왼팔님 크라켄한테도 수류탄을 한 번씩 쏴주세요. 왼팔님 수류탄 위치가 고정이 아닙니다. 왼팔님 헬기가 터지더라고요. 라는 댓글이 하도 많아서 찍는 영상 되겠습니다. 한번 그 댓글이 진짠지 알아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자, 첫 번째 실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켄한테 수류탄 쏘기. 자, 일단 수류탄 3개를 제가 미리 모아놨고요. 수류탄 3개. 어? 하나 어디갔어? 뭐야? 어? 괜찮아요. 2개면 충분합니다. 자, 크라켄이 제가 알기로는 이쪽쯤에 나오거든요. 바로 쏩니다. 짠! 아니! 아, 이게 수류탄이 저한테도 맞는군요. 좀 멀리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아, 이쯤에서 이렇게. 어? 방금 소리 저만 들었나요? 크라켄 죽는 소리 나는데? 자, 게임을 껐다 켰고요. 한 번 더 쏴보도록 할게요. 소리 잘 들으세요. 들으셨어요? 크라켄 죽는 소리? 아 맞다. 그리고 수류탄 위치가 이쪽에도 있습니다. 여기 니퍼로 풀어주면은 그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 나오는 곳 있죠? 여기 옆에도 이 수류탄이 있다고 해요. 아, 죽는 소리 났죠? 이 상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물. 설마 진짜 죽었을까? 라케나? 안 죽었네요. 자, 두 번째 실험은 헬기를 터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헬기를 터뜨린다고 하면 뭐 수류탄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수류탄을 바로 쏴보도록 할게요. 밑에 쪽으로. 안 터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 한 세 번까지 제가 해봤는데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좀 봤는데 여기 헬기 매뉴얼이라는 아이템 있지 않습니까? 이 헬기 매뉴얼 아이템이 없는 상태로 헬기를 운전하면 터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헬기 메뉴를 먹지 않은 상태로 헬기 엔딩을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 근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놨다. 되게 신기하다. 자, 어, 막 앞에 그레니가 없어요. 일단 원래 그레니가 나왔었잖아요. 어, 뭐야 다시 죽은 거야? 죽은 건가? 아, 죽진 않네. 헐, 이게 부셔졌어. 불 난다. 잠깐, 헬기 씨, 헬기 씨. 아, 이렇게 되면 헬기 엔딩은 절대 못 보겠네요. 한번 이렇게 되면은, 어, 이거 신기하다 이거. 여기다가 수류탄 써볼까? 달라진 건 없네요. 오닛! 불이 꺼졌어요! 제가 불을 껐습니다! 수류탄으로 불을 껐어요! 개쩐다! 뭐야! 내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니 실험실 여러분들이 하도 댓글로 해달라고 해서 해봤는데 어, 영상 길이가 좀 짧겠지만 여러분들 이해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거니까요.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것도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오,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너크는 종료하도록 하죠.